회사에서 출장 갔다 오는데 프랑스 항공을 탄 거야.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비빔밥하고 찜 같은 그런 밥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데 보통 한 일주일 이상 나갔다 오면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제일 많이 찾는 게 비빔밥이거든. 고추장 먹고 싶잖아. 우리가 뒤쪽에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다들 다 힘들구나. 비빔밥 비빔밥 하니까 이게 매진이 된 거야. 여자 스튜어디스가 짜증이 나는 표정으로 툭툭 하나씩 주는데 비빔밥이었는데 비빔밥 없어요. No more 이러면서 외국 사람이에요? 그 프랑스 프랑스 항공이라서. 항공이니까 No more 그러면서 계속 그걸 툭툭 그냥 내려놓는 거야. 약간 무시하듯이 동양인을. 못됐네. 근데 이제 프랑스가 특히 그게 심하구나.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6명이 가는데 그중에 그 카투사 출신이 있었어. 영어를 잘하지. 나도 비빔밥 먹으려고 그러다가 앞에서부터는 없다 없다 하니까 어이 그럼 이거밖에 없네 이러는데 얘가 이제 폭발한 거야. 하도 사람들이 왜 없냐 막 이러니까. 근데 이제 우리가 비빔밥 없어요 이러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약간 욕 비슷하게 뭐 fuck 이건 아니지만 짜증을 확 내면서 이거밖에 없다 이거 먹으라는 거야. 한국 남자들 아저씨들 막 60대 된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야. 아니 왜 비빔밥 준비를 해야지 왜안 주냐 왜안 주냐. 근데 말은 못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아니 왜안 주는 거야. 아유 푹신푹신한 막 이러는 거야. 근데 선배가 영어로 탁 얘기를 하는 거야. 니는 왜 비빔밥을 준비를 충분히 안 했냐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우리가 준비했는데 니네가 많잖아 한국 사람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어우, 한국말로? 너왜 짜증나냐 그랬더니 뭐 어쩌니까 선배가 그럼 니가 우리한테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해서 영어로 막 하니까 뒤에서 한국 아저씨하고 아줌마들이 우와 막 이랬어. 와 무슨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줬다 이런 거야. 매니저를 데리고 와라. 매니저가 딱 왔어. 니네 스튜디오에서들은 설명 안 아이고. 해주냐. 우리가 이거 아니고 이거 먹을 수도 있다. 그러나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, 미안하다면서 이 여자애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어. 근데 걔가 사과를 안 했어. 응?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저씨들이 60, 70대 된 아저씨들이 사과하는데 한번 얘기해봐. 사과 안 한다는 거야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. 막 Call me 그래서 막 crazy. 그러면서 I'm so sorry. 선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해줄 거야 딱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막 아, 자기는 사과할 필요 없다 막 이러니까 우리 선배도 화가 나는지 아니 저 씨발년 영어 근데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이 아니 쪽팔려가지고 다 그냥 나 주는 거 먹을게 이러고 다 영어를 그렇게 적절하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 잘하더라고. 근데 마지막에도 열받으니까 네가 왜 사과를 안 하냐라고 영어로 멋지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씨발년 이러니까 다 뒤에서 창피해가지고